지인의 부모님 이야기신데 한번 와달라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막 말을 안 들어요. 그냥 자기가 그냥 점사 보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자기가 신까물인 걸 자기도 아는 반면에 그걸 계속 아니 난 그래도 지금 잘 살아왔어. 난 지금도 잘 사는데? 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? 건강의 몸 상태는 항상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. 아, 주도적 열심히. 아, 맨날 들이죠. 아침에 7시에 무조건 옥수 갈고 향 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자식이 또 맨날 근데 시간을 제가 되게 잘 지켜서 11시에 맨날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. 아, 이번에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신까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흔히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는 특징이 있는지 이거 하기 전에도 신내림 받기 전에도 이게 사람을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무슨 꿈을 꿨을 때라든지 당연히 내가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말을 할 입장과 주제는 안 되긴 하지만 되게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. 말을 손님으로 오셨을 때도? 응, 오셨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제 지인 이거는 지인의 부모님 이야기신데 한번 와달라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막 말을 안 들어요. 그냥 자기가 그냥 점사 보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자기가 신까물인 걸 자기도 아는 반면에 그걸 계속 아니 난 그래도 지금 잘 살아왔어. 난 지금도 잘 사는데 네가 뭔데가 나오는 순간 아 네 잘 사세요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되게 안 들으세요. 내가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그냥 점 보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안정적인 느낌 받으려고 불교라고 해야 되나? 절 이런 데만 구구장창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이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더 기운 많이 받아오셔서 헷가닥하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걸 안 하세요. 자기도 근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. 본인들도. 아, 내가 그런가? 아, 이런 거?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? 그러니까 무당의 입장으로서. 이건 되게 어르신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 입장이 하나인데 자기 주장이 너무 확실하세요. 그리고 힘들면 힘든 거를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 말을 다 들어라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시도라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으시고 그냥 항상 말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어른들을 그렇게 반기지를 못해요 솔직히. 안 돼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진짜 이게 오실 때에는 자기도 어느 정도 아 이런 말을 하겠구나는 본인들이 더 아시거든요. 이런 신까물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내 집에 안 좋은 일이 너무 잦거나 내 아들이, 내 딸이 이런 걸 좀 들으러 오시거나 이게 내가 내 이 어린 나이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신령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아 그렇구나 이러고 나가자마자 이런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? 아, 네.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일부 어르신들이 그 너무 많은 일부가 있겠지만 상당히 자기주관대로 살아왔다 보니까 궁금은 해서 들어보려고는 하지만 정작 듣지는 않거든요. 어르신들이 되게 이런데 점지고 왔을 때 힘들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대부분 나쁜 말도 덜 하려고 하고 말을 되게 순화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. 무작정 욕을 당연히 욕을 하진 않지만 좀 듣기 싫은 말 나오거나 제가 분명히 그쪽 집안에 그랬어요. 먼저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일이 너무 안 된대요. 네. 뭐 어느 무당집이야 다 똑같지 응 그럼 너 신까물이야 이런 말 많이는 들어봤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는 아 너
너는 신가물이 아닌데 분명 너 집에 나 같은 분이 계신다. 뭐 꼭 본 것도 아니고 하는데 제가 확신을 했어요. 너 집에도 무속인 계신다. 하니까 친구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에 그런 거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. 그래서 잠깐 싸웠었거든요.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? 맞다니까? 계속 이렇게 너무 의문이 그 확실치 않는 말을 맞다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해서 잠깐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어머니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던 거예요.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좀 정리라도 또 잘 해주셨어야 됐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이런 걸 다 태우거나 버리거나 이래서 지금 그 집이 뭐 되는 일 하나도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시면 어머니가 되게 저를 좋아하세요 이제. 근데 막상 이야기하고 뭐 점 봐달라 너는 막 점 볼 때가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쁘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슬금슬금 들으려고만 하지 근데 어머니 이런 거 나중에 하셔야 되고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되게 어르신들한테 제 입장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되게 속상하지만 어떻게 내가 어린 걸 어떡하지?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